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저희 보험가 반갑습니다. 상속 채널에 이렇게 함께하면서 둘이 한 화면에 나온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세무사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준범 세무사라고 하고요. 세무사 된 지는 한 12년 정도 돼서 세무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세무사가 되고는 세무법인에 좀 근무를 하다가 증권회사로 이직을 해서 7년 정도를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한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고익자산과 관련한 PB 업무도 했었고, 뭐 회계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팀에도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일반적인 다른 세무사님보다는 시야는 조금 넓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세무사입니다. 그 증권회사 경력이 지금 세무사 하시고 상속 관련된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상속이라는 게 내가 갖고 온 정원을 이제 자녀에게 넘겨주는 작업이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통 세무업만 하셨던 세무사님들께서는 이잘 흙을 털어서 뽑아주시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뽑은 화초나 나무들을 더 많이 자라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지금 증권회사에서 재직하시는 직원분들이나 부동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담당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양쪽에 대한 경험이 둘다 있어서 애초에 뽑을 때부터 이걸 어디에 심으면 더 자라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속 관련된 일들을 세무사님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된 사례가 뭐냐면 상속 신고를 맡기면 정말 그 신고만 딱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세금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나오고 조금 더 절세할 수 있고 나중에 양도를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만져주지 않다 보니까 단편적인 업무만 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증권 업무나 투자까지 고려해가지고 상속세 신고 상담을 해주고 진행을 해준다면 상속이 발생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실제로도 가장 보람이 있던 부분들은 보통 이제 나대지를 뭐 500평 이상 이렇게 상속받으시게 되면 되게 어떻게 그 토지를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회사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토지 개발에 대한 의견 그리고 토지의 적정가에 대한 가이드도 일부는 드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안 다녀도 되고,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컨설팅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혹시 그 상속을 앞으로 맞이하게 되실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께 상속 전문 세무사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조언을 한번 드려보자면, 상속세는 준비를 먼저 하시는 사람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20억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명은 미리 상속세 준비를 하고, 한 명은 아예 안 한다고 하면, 아마 실제 부담하시는 세액은 10배 넘게 차이 날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조언은 먼저 준비하셔라. 이게 가장 큰 조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저도 사실 이 상속을 미리 준비 안 했다가 세금을 엄청 많이 부과되신 분들을 봤는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와이프 재산은 0원인데 남편분이 20억 정도를 가져계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남편분이 먼저 사망하시지 네. 않고 아내분이 먼저 사망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아내분 사망할 땐 당연히 상속세가 없었는데 나중에 남편분이 사망하실 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미리 증여를 배우자한테 어느 정도 해서 재산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아마 세액이 반 정도는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일부를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미리 넘겨놓고 그 자산은 상속세 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남은 자산만 사망 후에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셨겠죠. 근데 보통 부담 가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한테는 상속이 발생하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상속세 관련해서 세무사랑 상담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좀 어때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저도 진짜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준비를 안 하고 상속이 발생한 분들을 만나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준비만 했으면 냈던 돈보다 몇 배씩 내는데, 뭐 제가 쉽게 이렇게도 비유를 드리는데, 세금 3천만 원더 내시는데 아끼는 비용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안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수익률로만 봐도 뭐 3000%가 넘는 투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오히려 투자의 개념,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개념으로 비용을 좀 쓰시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보험과 상속이니까 제가 항상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 상속세 재원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혹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 잘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보셨나요? 제가 했던 사례들 중에 가장 좀 안타깝고 끝날 때도 제일 마음이 아팠던 사례인데, 이분은 이제 토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자녀분은 다섯 분 계셨습니다. 그 다섯 분이 다 토지를 상속을 받으셨는데 상속세 재원은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그분이 특이한 게 유언을 통해서 그 필지마다 이렇게 나눠주신 게 아니라 모든 필지를 다 공동 명의로 하게끔 유언을 해놓으셔서 이제 그대로 등기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재원을 마련하려면 뭐 토지를 팔아야 이제 상속세 납부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시는 상황이었는데, 형제분이 어떤 토지를 팔 거에 대한지에 대한 의견이 협의가 안 돼서 끝까지 분쟁이 해결이 안 돼서 결국 토지를 물납을 하게 되신 사례였는데, 물납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되게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다 하시면 물납을 하시게 되면 4천에서 5천 정도밖에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두 배를 더 내시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사례도 사실 뭐 현금이나 예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다면, 혹시 보험으로라도 마련이 돼 있었다면 그런 정도까지 갈 일은 없었겠죠. 네, 오늘 원준범 세무사님이랑 상속 관련된 궁금한 질문사항들 해결했는데, 혹시나 구독자님들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하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